안녕하십니까. 넉살과 아이들의 호스트 넉살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소개드립니다. 수월비 모셨습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수월비. 안녕하세요, 수월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7월에 레디 형이랑 합작 앨범을 내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SNS 통해서 공개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소문을 정정하자면 예. 8월입니다. 그렇죠, 7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7월이 얼마 안 남았네요, 생각보다. 8월 1일입니다. 예. 아, 근데 예. 그 실제로 이제 일정이 변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7월이라고 막 말을 해놨던 게 맞고 EDM 기반의 아주 강한 EDM. 강한 오. 앨범이고요. 오. 제가 지금 한 7초 정도 스포를 할 생각인데. 오, 진짜로? 와, 여러분들 그러면은 잠깐만. 그냥 이렇게 틀 거예요. 아, 잠깐만요. 지금 한 10분만 있다 하자. 야, 여기서 지금 사상 최초로 오케이. 한 7초 정도 스포하신다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8월 1일에 나오고 이따가 조금 얘기하다가 좀 몇 가지 코너를 좀 해보고 이따가 살짝 들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아, 또 네.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또 이 라디오에 코너가 있어요. 자, 라떼힙합이란 코너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수월비가 자기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옛날 노래를 말해주면 돼요. 힙합? 힙합 아니어도 돼요. 근데 힙합이면 또 좋겠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해야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 오케이. Grave Diggers의 1-800-Suicide라고 그 노래가 약간 옛날에 잠깐 갱스터 랩 파생 장르로 호러코어라는 장르가 있었대요. 오. 그래서 약간 일종의 괴담을 읽어주는 느낌의 장르를 처음으로 창시한 약간 데이빗 보위가 스페이스 글램 락 뭐 이런 거를 창시한 것처럼 어떤 아티스트가 장르의 창시자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호러 뭐라고요? 호러코어라고. 호러코어. 이게 랩이죠? 랩이죠, 랩이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제가 옛날에 네. 아주 어렸을 때 한국의 호러코를 처음으로 갖고 오겠다는 큰 사명을 갖고 제가 아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호러코 쪽은 또 아니시네요. 또 잊었나요? 초심을 잃었나요? 초심은 네. 어느 정도 잃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음에 쏙 드네요. 소리 많이 쏙 들어요. 겐토가 네. 서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멘트가 21살이 쓰기에 겐토가 쓴다는 걸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뭐 저기 그레이브 데거즈 그래서 호러코어 장르를 접했다고. 대단합니다. 예. 지금 이게 뭐야? 콜미 샬롯님이 01년생이 맞냐고 2회차 인생 같다고 지금 얘기해주시고 수월비님 나이가 저보다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예. 자, 자 본격 토크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보죠. 아니 근데 데뷔가 엄청 어렸죠? 언제를 데뷔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데뷔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16년도였던 것 같은데 2016년 EP를 하나 냈었어요. 야야 테이프라고. 야야 테이프. 네, 그거를 저는 데뷔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 솔로 EP는 아마 그 다음 해에 나왔을 텐데 어허.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이 대중음악상 최연소 수상자예요 또. 이때,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이때 저기 같이 노미네이트 됐을 거야. 맞아요. 야, 진짜 대단해. 아니 근데 21살. 와, 그러니까 앨범이었나요? 앨범상이었나? 아니요. 그 트랙? 예. 네, 네. 뭐였지? 모나리자로 탔나? 리사? 마리아.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가지고 LISA 리사. 리사입니다. 네.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또 이탈리아에 오래 있었어 가지고 모나리자는 조용필 선생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기분 나빴다면 또 사과를 드리고 갑니다. 예. 아, 괜찮아요. 저는 빨리 삐지고 빨리 잊으니까요. 아, 이 정도로 빠르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있고 새로 태어났군요. 경쟁자 견제. 아, 경쟁자죠. 사실은 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어린 친구들은 지금 밟을 수 있을 때 지금 밟아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오래 일하고 예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제 빨리 넘길 수 있을 때 빨리 넘겨. 아,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같은 느낌으로 넘길 수 있을 때 넘겨요. 아니, 전 더 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자리 조금만 남겨줘요, 정말. 야, 아무튼 최연소 수상자인데다가 2016년 EP에 데뷔했습니다. 2016년이면 그럼 지금 21살이니까 5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몇 살? 15? 네네, 그때쯤. 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 777 다음 시즌 8까지 도전을 하셨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좀 하면서 본인이 좀 깨달은 것들이라든지 아, 요거는 정말 짜증났다, 뭐 요거는 참 좋았다, 내가 이런 건 배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꼭 참가자분들 보스턴백에 쿠션, 물 보조 배터리, 예. 에너지 바. 꼭 챙겨 가셔야 되고. 예, 구전물, 복배. 그리고 저기 먹을 거. 그리고
왜 보스턴 백이어야 되냐? 예, 예. 대기가 아주 길어요. 음흠.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스턴 예. 백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이거 체력 싸움이다. 아 그렇죠. 저 진짜 운동 부족 장난 아니거든요. 뭔가 늘 아유 뭐 무슨 상관이야 이랬는데 그때 좀 체감을 했어요. 아 지금 제가 뭘 메모하냐고 날개님이 메모하면 안 됩니까? 저희 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라디오는 제가 DJ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적어놓고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제가 나가 뭐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좀 몇 번 갔다 왔고. 아 그래서 수월비님 그러면은 체력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운동은 안 해요 요새? 하는 거 없어요? 운동이요? 안 하죠. 뭐 보통 사람이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저도 그런 아. 사람이고요. 아 아직은 제 생각엔 아직은 괜찮아요. 아 근데 요즘 스케줄이 좀 많았는데. 그럼 힘이 붙이지. 조금 아 근데 힘이 붙이는데 레디 오빠랑 같이 하고 하면서 네. 아 아직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 레디 형이 좀 결결됐어요. 아무래도 아 그렇지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네. 촬영 같은 걸 하면은 딜레이도 생기고 네, 오래 네. 걸리고 하잖아요. 네. 아 나는 아직 뭐 야,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근 10년간은 완전히 그냥 날아다닐 수 있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오. 약속했던 스포 지금 한 7초 정도만 제가 이렇게 그냥 틀게요. 이렇게 틀고 알아서 멈추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이것만 들려주는 거예요? 네. 본인 목소리 혹시? 네. 와와와와와와와와와 호러코어다. 이거 호러코어인데? 호러코어 약간 그 느낌 있다. 이게 예? 그 제 목소리조차도 악기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였어요. 뭔가 1집에서는 스토리라인, 뭐 서사 이런 거에 많은 걸 쏟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운드적 쾌감을 그렇지. 충족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도 팬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사운드적 쾌감에 좀 더 신경을 쓴 그거라 좋은데? 그거라 약간 네. 가사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 보컬이 드럼보다 뒤로 빠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소울비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좀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약간 스텝 바이 스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이렇게 주변에서 알려줘야만 좀 알법한 행보들이나 음악적인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 되게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하이라이트에 또 이제 보물 같은 뮤지션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유 레디 형이 좀 업혀가네 그러면 이번에. 젊은이의 어깨에 기대가지고 또 업혀가네요. 야, 아무튼 앨범 너무 기대되고 저희가 그 저기 마지막에 저 이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야자타임 혹시 알아요? 네. 야자타임을 해요 저희가. 네. 그러면은 자 야자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솔비 누나 저 제 인생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아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 방송 이제 하면서 너무 보기가 좋아. 그래서 이제 받아쓰기 같은 것도 막 입김으로 이제 뭐 내 노래 같은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사고 싶은 게 많거든. 아 저기 솔비 누나 저기 제 얘기인데 왜 본인 제 얘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 조심하고 예? 술 나도 안 먹는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니? 예예 예. 건강이 먼저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약간 눈물이 살짝 났는데 약간 조언과 야심이 섞여 있는 그렇죠. 예. 놀토에서 본인의 노래를 좀 그렇습니다. 틀어달라 조언을 예. 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야심도 있는 그런 래퍼 어디 잘 없습니다. 아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야 오늘 수호비님이랑 같이 시간을 좀 꾸며봤는데 아 진짜 뭐 약간 보통 분이 아닌데 느낌이. 네. 아주 재밌고 얘기도 진짜 잘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수월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크게 배우고 갑니다. 고마워요.